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아이언트의 다이얼 제스처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번호 3번이 누구였는지 4번이 누구였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시죠? 이때 깨알 같지만 너무 유용한 기능이 바로 다이얼 제스처 기능입니다. 메뉴, 통화 설정에서 다이얼 제스처에 들어가면은 모션 틸트와 모션 플립 두 가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션 틸트를 선택할 경우에 화면에서 단말을 뒤로 기울이는 제스처를 통해서 단축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앞으로 다시 기울이시면 다이얼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모션 플립의 경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뒤로 튕기는 제스처를 통해서 단축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서 다시 튕기면 다이얼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펜테기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4번인지 5번인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